그 대표님은 어떻게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? 아, 저희가 이제 창원 마을에 지금 한 4대째 살았어요. 살았는데 전에는 한옥에 살았습니다. 한옥에 살았는데 아들 딸이 크면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를 가야 돼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. 서울에 가서 보니까 싹 보이는 데가 시민 콘크리트 집이 없어요. 그래 한옥은 여름으로는 시원하고 겨울로는 따뜻하고 그래서 한옥이 굉장히 좋아서 한옥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우리 집이 참 전에 9억이지만은 너무 좋았습니다. 그 전에 입식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16년 전에 한옥을 기아집으로 지었습니다. 지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좀 적고 큰 사업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해서 시골로 와야 되는데 시골 와서 가만히 뭐 놀기는 그렇고 해서 한옥을 짓게 되었습니다. 그래 한옥 그 체험관 이 지금 호텔급인데 이 지역은 호텔로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. 지금 강원도 호텔 가면은 훨씬 좋다고 하는데 지금 체험관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신 손님들이 저희들 가마 더 많은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손님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오고 있습니다. 오고 있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반찬하고 이거 잡사 보시고 참 전에 우리가 먹었던 반찬이다 맛도 있다 그래서 내가 토종 콩을 작년에 심어가지고 된장하고 또 두부도 하고 이래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또 가실 때 손님이 된장하고 간장을 이 우리 먹었던 걸 좀 달라 해서 기왕은 못 드리고 돈을 좀 쓱 받고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 올해는 콩을 좀 더 많이 심어서 작년에는 1.5톤 나왔는데 올해는 한 2.5톤 생산을 할 겁니다. 토종콩으로. 그래서 그놈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된장 담아놓은 거는 이제 곧 나올 거예요. 나오고 그 이제 손님들 밥도 해드려야 되고 또 좀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찬바람 나면 두부 해서 두부 반찬도 해드리고 왔다 가신 손님들이 잡사 보시고 그냥 맛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한번 시간 되면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. 드셔보시면 그때 이 평가가 안 하겠습니까? 그래 좀 잘 못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하도록 좀 잘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한옥을 체험관까지 받게 된 거는 100% 여기는 시멘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한옥 체험관이 안 돼요? 밑에 기초는 세면하고 돌이 들어가지만은 그 울로는 세면을 넣으면 안 됩니다. 나무와 흙으로만 만들어서 지어야 됩니다. 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옥 체험관을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건물이 다 그러니까 흙하고 나무로만 지었지요. 그래서 그 기초 울로는 다 그렇게 되어서 체험관을 받았습니다. 그럼 이거는 함양 말고 뭐 경남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내가 뭐 그걸 자꾸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럼 경남에서 거의 한두 군데밖에 예예 한두 군데 있다는 이야기지요. 지금 뭐 전라도에도 남도 쪽에는 이렇게 된 게 남도 쪽에 강주삼들이 많이 왔습니다. 와서 보시고 참 천국이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지리산을 이렇게 평풍같이 보는 곳이 여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오시면 그 손님들이 준비를 해가고 와도 되지만은 흑돼지 흑염소를 우리가 그 해드리고 흑돼지는 저희들이 100% 농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준비가 돼 있고
가족들하고 같이 그 술도 드시면서 즐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할 수가 있고 또 단체로 오셔서 흑염소나 이걸 미리 주문하면 충분하게 드실 수 있게 우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준비되어 있고 우리 이 집의 규모로는 한 100명 관광차 두 차 정도는 와서 충분하게 주무시고 널리 세미나하고 놀 수 있는 그 노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아니요, 너무 가까이 멀리 가지 마세요. 가까이 와주세요. 네. 좋았어. 바로 보이는 산이 천왕봉입니다. 중봉, 하봉 이런데 저기 바로 보이는 데가 천왕봉이에요. 잘하고 계십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잠시만요.